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니 쌤 지금 스크로트기 지금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니까요. 지금 수업할 때가 아니라니까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. 이름하여 스크로텍 TMI. TMI가 뭔가요?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너무 과한 정보를 뜻하는 신조어죠. 자 하지만 때론 너무 과한 정보로 인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헷갈리기 마련이잖아요.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스크로텍 2018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 자 마음껏 질문하세요. 쌤, 스크로텍은 사립학교만 간다는데 사실인가요? 에이 참, 지금 평등사회에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? 학교를 차별한다는 게? 네, 지원 학생 말이 맞아요. 실제로 스크로텍 지난 시즌에 통계를 낸 결과 국공립학교 16곳, 사립학교 25곳을 방문했어요. 자,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학생 여러분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. 쌤! 스크로텍은 서울에 가까운 학교만 간다는데 사실입니까? 에이 그럼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다 어떡해요? 그러니까요 해외 학교에서도 신청을 엄청 한다고 하는데 자라난 새싹의 꿈을 너무 짓밟는 거 아닙니까? 동의? 어? 보강 자자 두 학생 진정하고요 지난 시즌 통계를 낸 결과 스크로텍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상도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 기대해도 좋아요 쌤! 스크로텍은 고등학교만 집중 어택한다는 그거는요? 아이 당연히 아니죠. 자 스크로텍은 중학교도 찾아갑니다. 어 그럼 회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예일 씨가 들으면 진짜. 아 that's no no. 스쿨 학교 스크로텍이잖아요. 컴퍼니 어택이 아니고. 자 그렇긴 하지만 지난 시즌 당시 이벤트성으로 태릉 선수촌을 어택한 사례도 있기도 하니까요.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. 스크로텍 2018 티저에 나온 스타가 이렇게 순서대로 출연한다는데 사실입니까? 기사 보니까 첫회 출연자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아닌가? 그럴 일 없어요! 그럴 일 없어요! 모모랜드가 티저에 없었다고요! 그럴 일 없어요!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! 자 확인 결과 다행히도 그 소문 역시 거짓이라고 합니다! 자 티저와 출연 순서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하니까요 아 우리 라이트 얼른 시청해요! 예키도 메리도 컴퍼니한테 제목을 바꿔둬야지 스크로텍 2018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본 스크로텍 TMI 유익한 시간이었나요?